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달 하면은 가정의 달도 있지만은 우리 천일국 백성으로서는 4월 28일 날 어머님께서 유럽 선교 50주년 행사에 유럽을 순회하시면서 식구들에게 말씀과 또 천일국 백성으로 가야 할 방향 그런 걸 설정해 주시기 위해서 4월 28일 날 부모님께서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국하셔서 여러분들 현수막 들어오다 보셨겠지만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하고 4대 도시 순회 강연을 유럽에서 이번에 가지시고 5월 26일쯤 라스베가스로 오셔서 미국에서 또 큰 행사와 집회와 이스가든과 또 뉴욕 동서부를 횡단하시면서 미국에서 또 식구 집회를 하시고 6월 중순쯤 되면은 한국에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정성을 모으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것보다 또 앞서서 어머님이 세계의 섭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 전 축복 가정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천일국 백성으로서 지금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또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설정하고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복궁 교회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120일, 8월 28일 아버님의 성화 3주기를 맞을 때까지 120일 특별 정성에 들어갔습니다. 120일 특별 정성은 부모님이 성화하셔서 영육계를 넘나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영계가 뭐고 지상이 뭐고 지금 시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성화하셔서 3주기를 맞는다. 옛날에는 3년간 삼베 옷을 입고 머리도 깎지 않고 부모님의 산소 옆에서 묘지기 노릇을 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전통적으로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다 우리가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찍 가셨다 해서 3년간 수염도 깎지 않고 중묘살이 그 묘에서 그렇게 3년을 지나야 탈상을 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가정생활을 했던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현 여권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또 축복가정이라는 명분도 몰랐고 또 그 가정으로서 부모님 앞에 어떻게 도리를 했어야 되는가도 몰랐고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120일을 교구장님이 기도를 통해서 계시받으셔서 5월 1일을 부르해서 120일을 설정했습니다. 120일을 설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 기간은 설정이 됐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신 게 아버님을 알려면 아버님을 여러분들이 참부모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참부모님을 안다. 그렇게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리를 통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아버님을 알았다. 그러면 저 계시받는 사람들 많은 지구성에 계시받는 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주님이고 메시아였다고 증거했던 사람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모든 사람은 물로 세례지만 성령, 비둘기 성령이 임한 자 머리에 그 사람이 네가 오리라 하고 기다린 자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령으로 그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임해서 저분이 우리가 오리라 하고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증거한 자는 많아요. 그런데 축복 가정은 뭐가 다르냐? 원리를 알고 증거가 목적이 아니고 증거하면
그 다음에는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이 축복가정의 삶이에요. 돗주들도 증거는 많이 해놨는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원리를 알고 원리를 생활화하고 참부모님을 모시는 생활로 됐어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에요. 요새 그래서 이번에 120일 기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비유와 상징이 많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개고기 뜯어먹듯 막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해석한 거에 대해서 종파가 수백 개가 돼요. 우리가 해석한 게 맞다. 우리가 계시받은 게 맞다. 근데 성경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원리로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안다. 아버님이 원리 강론만 가지고 100%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후에 더 말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원리를 확실히 알려면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생활화할 수 있게끔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훈독해야 원리가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교장님이 성경 원리 말씀 책을 집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봐야 원리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 가정들이 아버님의 성화 3주기를 맞을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종인가? 축복 가정이란 면류관을 써줬는데 내 본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120일 기간에는 아버님이 주셨던 천성경, 이것을 완독을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일생에 우리 축복가정들은 영육계를 볼 때 육신은 음식을 먹고 빛과 공기만 먹으면 커요. 근데 우리 영인체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먹고 우리 육신이 생명요소, 진리와 가까운 것을 실천했던 생명요소를 받고 하나님의 생소, 진리를 공부해야 영인체가 커요. 근데 진리를 공부해야 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물 흐르듯 말씀 원자에 내천자를 해서 훈독해라. 물 흐르듯 훈독을 말씀을 캐라. 그래서 훈독해를 설정해 주시면서 가정에서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훈독을 해서 천성경이 나온 지가 벌써 얼마예요? 몇 번이나 정독을 했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기 전에 한번 정독을 천성경이래 한 번이라도 하자. 그래서 하루에 7장 정도? 그러니까 120일이면 이거 정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지금 정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생에 옛날에 우리가 성화 때 학교 들어왔을 때는 입교했을 때 아버님께서 원리 강론을 너희들 나이만큼 읽어야 연계에 올 수 있다 그러셨었어요. 나이만큼 읽어야 원리가 보인대요. 근데 천성경을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아버님께서 7번을 읽고 나면 천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정독을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몇 번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정독을 하자. 30분입니다. 여럿이 새벽 기도에 읽으니까 30분에 7장 정도 얘기하는데 혼자 읽으면 더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정독할 수 있는 마당? 그런 장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천복궁에 소속이 돼 있는데 그런 장을 마련해 줬는데도 성화,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이할 때까지 천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맞이했다. 원리를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청소론이 나오죠. 무지는 사망권내예요. 비원리권내예요. 타락했다는 게 뭐가 두려우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원리권이 아니고 비원리권이고 무지한 가운데 떨어진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를 알고 부모를 알아야 부부를 알고 부자지의 관계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라 사랑하고 남편이라 사랑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내 남편과 아들, 딸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는 올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뿌리가 그렇게 원리권 내에 말씀 속에 쓰지 않으면 1%만 뿌리에서 어긋나도요. 나중에는 밑에가 1도가 차이 났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비원리인데도 원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창조는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창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렇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축복과정은 공허하고 혼돈한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지금 시대가 공허하고 혼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말씀과 원리화되어 있는 사람은 목적점이 보이고 공허하고 혼돈하지 않아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러도 흔들림이 없어요. 튼튼하게 뿌리가 내려있는 큰 나무일수록 비바람이 불고 태풍 붙는다고 흔들려요? 흔들림 없어요. 뿌리가 얇게 심은 사람, 말씀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가느다란 봄바람만 불러도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요. 축복과정은 뿌리가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1장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내가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천성경 처음부터 훈독하고 있는데 사모님도 이것을 7번 정독이 끝났고 몇 번째 이제 중간중간은 많이 봤죠. 여러 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새로워요. 말씀이라는 건 똑같은 소절인데 내가 기분과 정성과 어떤 기준으로 그날 임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360도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 100여 명이 있다. 듣는 각도가 360도예요. 똑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언니와 내가 사모님 말씀을 듣는 각도가 느끼는 사랑의 맛이 달라요. 어디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냐 원리를 공부한 사람이냐 부모님을 그립고 사무치게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스파크가 달라요. 천성경을 내가 읽고 어? 나는 이게 천성경이 몇 권째예요. 이건 이제 어머님 새로 나왔지만 옛날 천성경은 내가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편, 참부모 편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같이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왜?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이렇게 크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10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재편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편, 뭐 편, 참가정 편 해가지고 다 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냈어요. 책꽂이에 꽂아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하나씩 빼봐라. 공부하다 머리가 정리가 안 된 걸랑 빼봐라. 아이들도 그렇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크게 갖다 주면요. 어? 한 장도 안 읽어보고 그거 다 읽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원리책 한 권을 다 읽으라면요. 시작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다 읽을까? 그래서 교구장님이 3분 스피치를 개발한 거예요. 한 단락을 3분에 하니까 3분만 읽고 주무세요 하면 안 읽을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맛을
여러분들이 아버님 말씀에 벌이 꿀맛을 보잖아요. 그럼 핀셋으로 꽁지를 잡아 빼도 자기 엉덩이 벌이 위에가 있고 밑에 엉덩이 부분인데 엉덩이가 끊어져 나가도 입을 벌을 그 꿀을 빨아먹느냐고 입을 안 떼요. 사람 같으면 엉덩이가 아프면 왜 하고 몸을 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꿀맛이 맛있어서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핀셋으로 엉덩이가 빠져나가도 거기서 입을 안 뗀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응? 말씀의 맛. 그 꿀 대롱을 품어서 꿀의 맛을 볼 때까지 진짜 말씀이 맛있구나. 응? 이렇게 맛있는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원리강론을 갖다 놓고 말씀책을 갖다 놓고 응? 읽으라고 아무리 해도 응? 겉표지만 보고 질려버리는데 응? 그래서 맛을 보게 하는 방법을 누가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이가 응? 이 2분 앉아있는 아이인가 20분 앉아있는 아이인가 2시간 앉아있는 아이인가 그래 걔한테 맞게 어머니가 요리를 해줘야 돼요. 애가 2분도 못 앉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애를 20분짜리 음식을 갖다 줘봐요. 그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먹고 싶었을 때 20분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도 모르는 애가 갖다 줘봐요. 안 먹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다 질리지 않게 지금 이렇게 또 잘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다 죄송하지만 이 가죽을 뜯어내고 다 편집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다 읽었더라고요. 응?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자기가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관해야 될 때나 응? 그렇게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어제부터 읽는데도 새로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읽었었나 응? 할 정도로 말씀이 닿는 때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열 번을 읽어도 어? 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소절을 하나님 편만. 왜? 여러분들이 진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1년 365일 똑같은 해예요. 해를 발라보며 지루하다, 힘들다, 지겹다. 어떻게 너는 동쪽에서만 떠서 서쪽으로만 지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진리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해를 어떻게 맞을 것이며 질 때 어떻게 맞을 것이며 다 준비할 줄 알아요. 시대가 가도 장소가 변해도 어? 환경이 바꿔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아버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부모님은 진리체예요. 아버님 같이 하나님을 맛있게 표현하신 분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제1장이죠. 그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원리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관계를 중심 삼고 볼 때에 하나님은 불가피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었고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춥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로 느껴야 됩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휼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 짓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날씨가 갑자기 처졌죠. 사모님이 이삿짐을 못 왔으니까 옷을 두꺼운 거, 이것이 그래도 제일 얇은 거예요. 딱 세 벌만 가져왔어요. 5월 중순에 이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주어지니까 반팔을 안 가져왔으니까 어저께 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더워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 얘기는 날씨가 왔는데 덥다는 것을
아, 이 계절이 이렇게 됐으니까 몇 시가 되니까 덥겠구나 계산하지 않고 덥다는 걸 알아요. 벌써 알고, 그러니까 느끼죠. 느끼고서 아는 거예요. 아, 이러다 보니까 5월 이렇게 되니까 날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덥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원리에 보면 아버님께서 그때 유연협 회장님이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사람은 알고 느껴요. 복귀 원리, 복귀 섭리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알려줘야,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그렇겠네? 하고 느껴요. 이 사람이 네 남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 남편이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네? 뜨거운 참사랑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렇게 출발된 게 복귀 과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연의 세계는 아버님이 그 원리 강론에는 지정의로 돼 있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는 정지의로 돼 있어요. 느끼고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비행기가 이륙하셔야 될 시간이라 아버님 외국에 나가실 때 지금 1시 반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 엉덩이가 안 떨어져. 이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 안 움직이셔. 그래, 그 비행기를 못 탔다. 예를 들면 미국에, 저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그죠? 아버님이 배를 예약해 놓은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싶지 않게 뭐 딴 걸 하시다가 일부러 아쉬워가지고서 그 배를 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배가 폭파됐죠. 폭파돼가지고 충모님은 우리 아들 죽었다고 그 배 타고 온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맨발로 평양으로다가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충모님이 정주에서 맨발로 몇 시간을 뛰어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발에 가시가 들어갔는데도 몰랐대요. 아들이 그 배를 탄 건 분명한데 그 배가 폭파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무슨 사고가 있다 그러면요,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몇 시간을 달려가도 힘들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그렇게 먼저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 정지의 목적이 미진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왔다. 그걸 먼저 느끼고서 우리가 아는 거 알고. 그래서 의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냐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천일국이에요. 기원절이 지났어요. 근데도 축복과정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참 부모님이 영계 가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천지 교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육신 영생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재림주라, 저 참부모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돌아가셨잖아요. 육신 영생을 믿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참부모가 아니고 재림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천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영육계가 공명권에 살고 통일할 수 있는 시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문의하고 보고하고 결제받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요,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한정이 돼 있어요. 천정궁에 계시면 육신이 어디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성화 3주년이 지나면 그런 역사가 더 많겠죠. 무형으로 계신다. 그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식구에게도 한국 식구에게도 동시에 아버님이 현현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영계가 먼저 주체예요. 지상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영계를 먼저 통일하셔서 지상에 전개하면, 지상은요 사실은 파리 목숨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늘이 필요하다 하면 데려갈 수 있는 거고 하늘이 지상에서 더 필요하다 하면 놔둘 수 있는 것이 주관권의 주체가 영계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지상에서 이루시는 것보다 영계 가서 이루어서 빨리 기원절과 더불어 천일국을 앞당겨야겠다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화 3주기를 맞으면서 참 부모님 앞에 죄스럽고 지상에서 우리가 더 전도를 하고 기반을 닦았으면 아버님이 저렇게 일찍 가실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서 더 가시지 않았겠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5월달 여러분들이 정지의 감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공감? 느껴서 알고 행동하는 삶 이렇게 날짜만 정해주면 아 토요일 오후 1시다 누가 와라 마라 참석하라 전화해서 알려주는 것은요 기원절 전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공지가 다 돼버렸고 아니면은 카톡이다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돼서 본연의 자리 아버님이 직접 주관하는 우리가 원리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어? 구약 신약 성약을 거쳐서 완성권 내 말씀 일체화된 시대로 빨리 가고 싶어서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찾아서 도인들일수록 말씀을 찾아서 막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냈던 진리의 말씀인가 그 말씀의 일체가 돼서 창조 본연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고다 싶었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돼서 지상을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의 목적점은 영계라고 그랬죠. 지상은 정거장이에요. 왜 지상에 삶을 주셨느냐? 지상을 통해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해서 영계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여러분들, 이제 5월이니까 지금 거리에 과일꽃이 많이 폈어요. 천정궁 가는데 사과나무 꽃 폈죠? 사과가 있어요. 천정궁 안에도 사과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봄에 이제 지금 막 꽃이 펴요.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거기서 빨갛게 사과가 익으면 그 사과는 창고로 우리 사람이 먹고 할 수 있게 창고로 들어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보다 한 차원이 다른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육신 쓰고 있을 때 영인체를 완성하면 육신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한남동에서인가 천정에서 아버님이 아버님 지금 사람들이 다 예뻐지려고 많이 성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꺼풀도 없는 것 좀 만들고 이렇게 뭐야 점 같은 것도 빼고 이렇게 이제 저 성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검버섯이 나셔가지고서 그 피부과 의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아버지 요거 살짝만 곰방 치료하면 검버섯이 없어진다니까 잠깐만 누워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 아버님 잠깐만 누워 계시하고 여기 검버섯을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이놈의 새끼 그 예성성형외과 원장님 욕을 하면서 이 자식이 이렇게 났다고. 근데 그 이튿날이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옆에. 근데 한남동 지하에서 부모의 날 행사다. 그럼 부모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거기 테이프를 붙이고 나오셨어요. 이 나쁜 놈이 이렇게 해놨다고. 그럼 안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뻐지려고 성형을 하는데 아버님이 아버님도 이제 딸들 아들 딸을 키우시니까 아버님도 성장하시는 거예요. 본질 자체는 말씀체세요. 근데 그런 인격적인 면에서 4대 심정권으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저 예를 든다면 6천 가정들 약혼할 때
입술 립스틱 찌개 바른 사람들 엄청 혼났어요. 7, 8대원들 약혼할 때 너 지 잡아먹고 왔냐? 입술 발랐다고 야단을 무지장 치셨어요. 어디서 그딴 식으로 그런 걸 바르고 왔다고. 근데 6,500쌍 약혼식을 하실 때 사진으로 매칭을 하셨잖아요. 용인에서. 근데 어? 그 사랑스러운 딸 보고 세워놓고 손톱 좀 내밀어 봐라. 얼굴 보더니 너는 매니큐어도 바를지 모르니? 이렇게 아버님이 바뀌셨어요. 어? 그래서 야 립스틱도 바르고 좀 매니큐어도 바르고 좀 예쁘게 해봐. 아버님 그러면서 아버님이 말하시냐요? 내가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나도 배우는 게 많다고. 이게 4대 심정권이에요. 어? 그러시면서 그 성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기본 틀, 그러니까 점을 빼거나 그런 건 괜찮지만 기본 틀을 바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나이가 들으면 여러분들 밤송이가 밤 알아요? 밤이 있는데 그게 꽃이 펴서 밤송이가 새파랄 때 안에 겉에 밤송이가 새파랗다는 얘기는 밤 속에 밤이 하나도 연글지 않고 물이에요. 물. 물이 그게 첨첨 싸가지고서 그 밤이 딱딱해지면 겉 껍질이 자연히 갈색으로 변하면서 알밤이 벌어져서 밤이 나와. 근데 새파랄 때 까면은요 그 밤은 익지도 않고 물만 들어있어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밤이 익으면 겉 껍질이 자연히 물어나서 벌어지니까 알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지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나님 창조가 안 돼 있잖아요. 육신은 벗으면 영계로 가야 돼. 영인체가 익으면 어? 육신이 쭈글쭈글쭈글 밤송이 마냥 쭈글쭈글해져야 벗고 가기가 편하대. 근데 다 성형을 해서 탱탱하다. 그러면은 벗고 갈 때 미련이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형할 사람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 아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봐요. 젊은 사람이 죽었다. 빈소에 젊은 사진 있잖아요. 막, 아이고 저 사람 아깝게 갔네. 무슨 일일까? 교통사고일까? 왜 죽었을까? 우리가 빈소 병문안 딴 사람 문상 갔다가도 젊은 사진 있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가시면 어때요? 아우 참 호상인가 보다. 잘 살고 돌아가셨나 보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영계니까 참 잘 살고 아름답게 살다 가셨나 보다 해야 되는데 얼굴을 성형을 해서 팽팽해서 가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죽었어.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 육신한테 미련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뜯어고치는 거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맞는 게 아니라고 그때 이제 아버님 검버섯 치료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부모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걸 다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내 자녀와 남편과 주체자를 어떻게 모시는가의 느낌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느낌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아버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근본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을 뜨고 딱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예요. 부모. 그 얘기는 근본이 부모다. 사람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가르칠 교자가요. 효도 효자에다 아버지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교육의 본질이에요.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생활원리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를 알아볼 줄 아는 자녀로 만드는 게 사모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천복궁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를 알아볼 줄 알고 부모를 알아본다. 한국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얘기하면은 어머니는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늘 부모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성상의 주체가 어? 아담과 해아로 창조돼서 어? 하나님 자체 내에 아버지 성품과 어머니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근본이에요.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배우의 어머니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는 뛰어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씨만 가지고 사람이 안 돼요. 정자 난자가 합쳐서 어머님의 영향을 먹고 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나를 낳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교육한다.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효도한다. 그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근본이에요. 그래, 5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제일 우선순위로 가리키는 것이 부모예요. 어버이날이죠. 그러면 축복가정이다. 축복가정의 삶의 지표는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본질이 참부모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참부모의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가 참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 나냐? 준영은 다 모시고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응? 자녀들 앞에 기원절 전에는 싸웠어도 관계가 없어요. 기원절 후에는 부모님 존영을 더군다나 아버님 성화하시고 부모님 존영을 모셔놓고 싸우거나 환경을 더럽게 해놓거나 그게 존영이 존영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실체예요. 실체. 실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아 부모님 와 계시는 것 같다. 지금은 아버님이 어? 무소부지하게 실제로 나타나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건 큰 자녀가 있건 어? 하물며 과자 하나를 사와도 어? 부모님 앞에 인사드리고 아버님 잡수세요. 참부모님 잡수세요. 거기 되게 부모님 존영 앞에 탁자가 있잖아요. 어? 존영 밑에라도 놓고 어? 2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다린 다음에 갖다 먹는 습관. 그런 원리화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과자를 사왔는데 어? 딱 뜯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있어.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실지 낳아준 부모님도 몰라요. 신방을 가보면 어? 대개 목회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교장님이나 사모님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부모님 존영을 모신 데 두고 경배를 하죠. 경배를 드리고 나면 응?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집이 응? 가능하면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 신방을 저 경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가정에 신방 방문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일제 실체 천정궁에 가서 우리가 부모님을 다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목회자를 모시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그러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왔을 때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러면 나 혼자 있는데 오시는 걸 원할 것인가? 진짜 여러분들이 참부모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회사 휴가라도 나고 와서 다 기다릴 거예요. 남편도. 그 기준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집안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방 다닐 때 선교사들이나 일반 식구들 다 교육하고 그런 기준에서 신방을 출발합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녀요. 그러면 다 모셔놓고 어? 도착하면 아들, 딸과 더불어 어? 경배 드려야죠. 부모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경배 드리죠. 경배 드리고 차를 갖다 드리던 어? 저희 가정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예물이나 그런 걸 부모님께 봉헌하고 부모님을 모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이 함께 하셔요. 목회자로 보지 마세요. 그래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5월 8일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모님 방이 있어요. 어?
부모님 방이 있지만 부모님 존영이 있는 곳이 많죠. 그러면 어버이날이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어버이날이 왔다. 그럼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족복? 여러분들의 소속? 천일국 백성이에요. 천일국 백성이 부모님 어버이날이다. 사모님은 어버이날이 온다. 그러면요, 천정국 교구장이었고, 그러니까 천정궁 부모님께 먼저 어버이날 꽃바구니. 그러고 내가 정성껏 준비했으면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육신의 시부모님이나 육신의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어떻게 가죠? 어버이날 간다 하면 꽃, 카네이션 꽃 하나 사다 드리고 옵니까? 어떻게 가요? 꽃 사가지고 가고 또? 예? 예? 뭐예요? 선물 사가지고 가고. 그쵸? 근데 누구한테? 육신의 부모한테도. 그죠? 우리의 본질은 참부모님이에요. 근데 어버이날 참부모님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선물 하나도, 용돈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다. 영계 갈 때 축복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됐던 것이 우리 참부모님이에요. 나는 20여 년 이상 참부모님이 어버이날이다. 그러면 나는 20년 이상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거기다 조금씩 용돈이라도 하고 아니면 선물도 사고. 꽃바구니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럼 각 교회에서 부모님 방에 있다. 여기 기도실도 있다. 기도실에 부모님 좀 있죠. 기도실에 말없이 내가 부모님 앞에 천정궁엔 못 가더라도 꽃바구니 하나라도 갖다 놓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을까요? 그럼 부모님 대신자로 와 계시다. 목사님. 응? 목사님께 꽃바구니 부모님한테 드리는 정성으로 응? 양말 한 칼이라도 사가지고 선물로 해서 드려본 식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버지를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예요. 부모를 만나서 어리서는 부모 사랑으로 커요. 커가지고 성장이 돼서 18세가 지나고 남자 나이 24세, 여자 나이 21세, 성년이 돼서 완성 기준이 넘으면 돌리는 신앙에 내가 부모를 받들어 보이는 교육을 받은 자, 참나운 교육을 받은 축복가정은 부모님의 사정권 내에 나보다 맛있는 걸 먹을 때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효자, 효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감당하고 부모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 이게 효자, 효녀가 갈 길이에요. 그래도 이제 대전이나 내가 강동이나 가봐도 어버이날이다. 그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미 아버님은 영계에 가셨어요. 지금은 아버님 양발 한 거리에도 사다 드려도 신으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님과 여러분들이 20년 가까이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 용돈 한 번도 못 드려봤다. 아니면 양발 한 거리도 못 사 드려봤다. 내가 자녀 앞에, 나가 참부모님의 자녀다. 내가 축복가정이다. 말하기 부끄럽죠. 나는 축복받고 개척교회 할 때죠. 교구장님이 그때 개척교회장이었을 때 축복받았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고 내가 첫애기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우유가 먹일 게 없어서 며칠 굶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한 달에 1,000원씩을 내가 적금을 들었어요. 왜? 때가 되면 아버님 양복 한벌 해드리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준비하면, 근데 그걸 내 돈이다 하면은 어려우니까, 애기도 우유 살 것도 없으니까 찾아 썼을 거예요.
내 돈이다 생각하자고 부모님 거로 저축해 놨어요. 근데 10년 정도 됐는데 아버님 양복해 드릴 기회가 왔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롯데백화점에 가서 아버님 양복을 그때 120만 원인가 그걸 한 벌 맞춰 드리는데 왜 그걸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진리를 찾았고 부모님이 좋아서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내 마음에 짜릿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이미 축복받기 전에 아가씨 때 내가 협회시험까지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버님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그러고 뭐 좋고 귀하고 어렵고 좋은 게 생기면은요 육신의 부모님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가짜구나. 왜 내가 참부모님으로 거듭났고 중생됐는데 참부모가 먼저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가 먼저 생각되어지나.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참 길었어요. 내가 가짜구나. 머리로는 참부모님 참 참부모님 그립습니다. 뭐 합니다. 막 외치고 기도해요. 근데 참부모님 하면 아버님 사정이 안 다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힘들어 하시고 막 세계 순회 다니시고 고생하시는데 그건 아버지의 일이야. 내일 같이 안 느껴져요. 부자지 관계가 아버지 일이 있고 내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워했어요. 내가 가짠가. 타락의 후손이라더니 응?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기가 어려운가. 왜 나는 육신의 부모를 붙잡고 오히려 거기가 더 그리운가. 이미 중생되면서 육신의 부모의 혈연적인 인연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좋고 귀한 게 있다고 딱 놓으면 육신의 부모부터 나는 챙겼지 참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샘솟듯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저축을 해가지고 양복을 한 벌 기회가 돼서 해드렸어요. 아버님이 엄청 기뻐하셨죠. 근데 아버님이 기뻐하신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드리고 롯데백화점에서 찾아서 딴 사모님한테 보내고 나는 아버님 입으신 거 못 봤어요.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 부르면 나한테 닿는 아버지가 달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죠. 내가 그 아들 딸에게 투자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응? 밥이라도 먹여주고 옷이라도 사다 입혀주니까 통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엄마는 알아요. 근데 놔놓고 돌보지 않고 팽개쳐 있다고 보세요. 그 감흥이 안 와요. 그와 똑같은 원리였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아버지가 여기서부터 울려와요. 아 이거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 어버이날이다 못하면 아버님 생각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아 이거 부모님 잡수시면 맛있겠다. 이거 부모님 해다 드리면 좋겠다. 어느 집에 신방 갔을 때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거 참 부모님이 잡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럼 반드시 해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다 드리고 하는 것이 어?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되고 내가 자녀권의 자리를 확보하더라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축복가정이라면 몸부림치잖아요. 부모님 사랑받고 싶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전형을 모셔놓고 살면서 부모님이 실제로 느껴야 되잖아요. 느낌이 안 온다. 부모님은 언제나 무소부적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운 데와 계시는데 내가 감흥체로 활동을 못한 거예요. 5월이에요. 부모를 찾아야죠. 어머님 지금 유럽에 가셨죠.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고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렵고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보고하고 싶은 게 자녀예요. 그래, 부모님 저녁을 앞에 앉아서. 부모님, 우리 가정에 일을 그런데,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우리가 양발 사다 드린다고 신겠어? 부모님을 몰라서 그래요. 부모님은, 제가 아는 부모님은, 여기 나오죠. 우리는, 이게 31쪽에 29번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 그건 정성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부모님은 어디에 운행하시느냐? 정성 드린 곳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정성 드리면 하나님은, 부모님은 꼭 찾아오신다. 이게 원리예요. 부모님은 분별되지 않고, 응? 정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걸 해다 드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해오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버님은요, 그 선물 쳐다도 안 보시고 그 다리에서 누구 주세요. 나는 여러 번 아버님 그런 걸 뵀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님 양복을 무슨 기념일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자랑하고 싶어서 탁 힘주고 훈독해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여기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어딘가?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 제일 멀더라고요. 촌두께 끝나가는데 나오라고 가더니 입으라고 열어도 안 봤어요. 아버님 양복을 해왔는데. 그래, 그 해다 준 사람은 어때요? 멘붕이 오지. 이야, 내가 정성 들여서 부모님, 응? 양복을 해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는데 훈두께까지 가만히 그 단상에 놓고 계시더니 나가시기 전에 그거를 멀리서 온 사람 누군가 하더니 그걸 딱 줘버리셨어요.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정성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예요, 도리. 내가 할 도리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도 아버님 양복해드렸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99%가 있지 않았나. 왜? 아버님은 정성을 먹고 사신다. 하나님도 정성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정성을 먹고 사신다고 보면 돼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교구장님은 참 예민하세요. 정성 들이지 않고 뭐 가져왔다. 절대 그 분별되지 않은 건 안 쓰세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더라면 세상 나가서 했어야죠. 인간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논하는 성직자예요. 철학이 있어요. 호랑이도, 미물인 호랑이도요, 응? 딴 사자가 사냥에 넣어서 먹다 남은 고기? 안 먹어요. 호랑이는 자기가 잡아서 움직이는 동물을 잡은 고기, 살아있는 고기 외에는 먹지를 않아요.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안 먹어요. 이건 아버님 말씀이에요. 호랑이도, 미물인 호랑이도 죽은 고기를 안 먹는데, 응? 진짜 부모고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축복 가정이라면, 천일국 백성이라면 정성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일조를 한다, 감사를 한다. 정성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지 있지 않는 것은 솔계, 사탄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탄이 임하는 분별되지 않은 것을 한다. 그러면 나만 분별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아들, 딸, 남편 다 번식을 해서 집안을 다 사탄 소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은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우리 일생 딱 보면 어떻게 사는 걸 대박 아세요. 일순간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 일생 100년, 80년 산다. 영계 갈 때 딱 필름처럼 요새 CCTV가 있어서 대박 알잖아요. 응? 왜 CCTV가 나왔어요?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영계자, 지상이자, 지상이자, 영계자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니까 정성을 가지고 살고 양심적으로 응? 응?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CCTV가 돌아가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CCTV를 가리고 싶어. 가리고 싶어. CCTV 있는 데 갔다 새까만 천을 대고서 나쁜 짓 하잖아. 본연의 세계는 전 우주가 CCTV예요. 우리들 영인체? 그대로 녹화돼서 영계 갈 때 쫙 펼쳐본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밝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게 사는 거죠. 누구를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미 우리를 다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고 우리를 다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너희들은 인생 사는 목적.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교육하거나 어? 축복 가정을 교육할 때 근본 효, 부모를 모르는 집안은 어? 교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본이 부모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잘 모실 줄 알아요. 근데 참부모 모시는 교육을 안 하고 어? 부모를 모셔라. 아이들이 안 해요. 학교 갈 때 아무리 급하게 나가도 부모님께 인사, 엄마 아빠는 인사 안 받아도 돼요. 참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참부모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그 말도 하고 나가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하던 사람은 어느 날 없어져 버려. 바쁘다고 인사 안 하고 가. 응? 2세. 우리는 천일국 백성이고 축복가정의 삶은 부모를 모시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어디서부터 과자 하나를 사와도 어? 참부모님 잡수세요 하고 2, 3분 기다렸다가 어? 제일 먼저 먹기 싫어도 아빠 먼저 엄마 먼저 어? 형 이렇게 나눠주고 먹는 습관을 아이가 하나라도 엄마가 안 좋아하는 거라도 엄마 안 좋아하는 거야 너나 먹어 너나 먹어 그러면 아이 저도 안 먹으니까 이제 나 혼자 먹어야겠다. 그거는 부모를 모르죠. 그러니까 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부모님 전형에 놓고 경배하고 응? 먹는 습관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엄마를 줄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먹기 싫어도 응?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주는 귀한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싫으면 받아놨다가 나중에 아들 줘도 되잖아. 그런 생활 원리가 가정에서 정착이 돼야 부모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가정이 돼요. 부모님도 모시지도 않고 응? 존영이 있는지 없는지 막 싸우고 존영 앞에서 소리 지르고 그런 집에 부모님이 오겠어요? 귀도 막고 눈도 막아야 살 수 있는데 어버이날이 왔는데 응? 응? 부모님 존영 앞에 응?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리서 우리 애들 보고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접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존영 앞에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색종이로 숫자대로 다 붙여. 지가 맞는 거를. 부모님 달아드리고 엄마 아빠 달아드리는 거다. 그게 생활 원리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정착이 돼야 부모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대청소가 이루어지겠죠. 교구장님 사모님은 신방 가면 나는 필히 하는 게 냉장고 열어보고 화장실 열어보는 거예요. 나는 냉장고 지저분한 거 다 꺼내놓고 와요. 어느 집이고 내가 신방 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녔던 목회했던 곳에 냉장고하고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언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들이 사모님 저희 집에 신방 언제 오세요? 그 얘기는 집이 지저분해졌다 그 얘기야. 그래서 신방 오기를 신랑들이 더 기다려요. 네. 깨끗하거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신다. 그러면 만물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만물 축복받고 싶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어요. 사랑한다에 나는 기본이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청결하고 아껴주는 거다 그랬어요. 청결하게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만물을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청결하고 아껴줘야 돼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절약하는 거?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사랑하기 때문에 막 노동시키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할게.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건 아껴주고 싶어요. 예쁘게 해주고 싶지. 내가 아끼는 걸수록 더 반짝반짝 예쁘게 하고 싶죠. 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다. 그러면 선교사들 청소 정리 잘 못하죠. 정리를 못해서 안 되면 그건 버리세요. 그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디다 놓을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교육할 때 정리할 때 이거 아주 곤란하다. 이거 어디다 놓을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버려라. 그렇게 교육해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냉장고도 청소를 해도 해도 지저분해요. 그래야. 그래요? 그럼 사모님이 가볼까요? 냉동실에서 냉장고 다 꺼내요. 나는 다 꺼내놓고 깨끗이 닦거나 그리고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놓아라. 그러고 다 버려. 그래야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서 냉장고 정리하라 그래야 문 앞에 있는 거 정리한다? 안 돼요. 다 일단 다 꺼내놓고 필요한 것만 넣어놓고 우선 먹을 거 이거 나중에 먹고 한 달 후에 먹고 두 달 후에 먹을 거 자꾸 집어넣어봐야 정리 안 돼요. 그건 버리세요. 그러고 다시는 사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일본은 선교사들이 살림을 그렇게 해요. 화장실? 다 지저분하죠. 근데 그게 다가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라 요새는 반짝반짝 수세미가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세제가 락스가 곁들여 있는 세제가 있어요. 뿌려놓고 한 시간 후에 문지르면요 예쁘게 때가 다 빠져요. 내가 스스로 비누칠해서 닦을 힘이 없거들랑 그 락스 들은 거 사다가 뿌리세요. 찍찍이로 뿌려서 한 시간 후에 수세미로 간단히 하고서 물 뿌리면 반짝반짝해야. 근데 반짝반짝한 걸 안 봐서 그런지 그 지저분한 게 안 보인대. 그 욕조는 말고 세면대도 가양에 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내비두는 거지. 안 보여요. 근데 엄마는 봐야 돼요. 왜? 부모님이 오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계시는데 부모님이 욕실에서 지금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실 건데 축복가정 삶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르니까. 근데 욕조에 가서 손을 씻을 수가 없어. 가양에 때가 새까맣게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 그렇게 때가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선교사들 집마다 다 욕실이고 싱크대고 냉장고를 한두 개를 내가 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안 돼요. 왜? 거기는 저기 일본은 다다미 문화라 이해가 돼요. 심정적으로. 그러고 네프킨으로다가 물 화장지로 닦지 우리 마냥 락스를 넣어서 물로 끓여서 삶는 행주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씻어서 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행주 문화거든. 근데 행주를 여기는 아직 뭐 내가 식구들 파악이 안 되니까 대전은 내가 행주를 사서 다 그 사람들은 행주가 화장 저 집에 쓰는 걸레인지 행주인지 다 해요. 반짝반짝 쌓는데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 행주도 100개를 사다 놓고
이를 쓰고 나면 하얘요. 깨끗하게 삶아놓고 가죠. 수저 같은 것도 다 삶지만 거기는 언니들이 이제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응? 그 교회에 쓰는 걸레도 다 깨끗해요. 그게 왜냐? 청결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딴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청소해보세요. 냉장고하고 세면대, 싱크대까지 치우라 그러면 여러분들 몸살 날 거예요. 싱크대 가스 따위 위에 아 진짜 잠이 안 와요. 어? 뭐가 뭔지 그게 막 떡지떡지 넘치고 움직이 그랬는데도 그걸 안 닦고 이야 그 연기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저축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 왜 그걸 안 닦는지 그 음식이 넘쳤는데도 그 지저분한데 그냥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뿌리는 게 나와가지고서요. 뿌려놓으면은 한 시간 후에 그냥 닦으면요. 깨끗하게 져요. 그래서 각 담임 목사들이 있지만 교구장님은 기도하다 가고 싶으면 가요. 어느 집이든. 신방 가서 살펴봐야 할 건 나는 신방 가면 무조건 냉장고하고 화장실부터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이 맘 놓고 오셔서 주무시고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들 지저분 문화에서 큰 아이들, 그게 여러분들 며느리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사위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저분하게만 컸기 때문에 정리하는 걸 몰라. 그런 며느리 보고 싶어요? 그런 사위 보고 싶으냐고요. 지금 2세들 오냐오냐 해가지고 정리 못해요. 잘.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내 자녀라면 그렇게 키워도 돼요. 우리 아들, 딸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보모예요, 보모. 맡겨준 참부모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응? 종새끼만도 못하게 키워서 되겠어요. 자랑이 아니라 나는 물 한 잔을 아이들한테 줘도 쟁반에다가 여기 있죠? 쟁반에다가 요거 받치고 이렇게 레이스 받치고 물컵 해서 쟁반까지 해서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냥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줘보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나 아들로 와서 엄마가 물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받쳐가지고 가져와요. 내가 그렇게 모셔줬더니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엄마 물 주세요. 컵에다가 아무데나 그냥 막 쭉 퍼서 줘.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쟁반에다가 이거 하나 해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예쁜 레이스네. 여기 내가 이 레이스 1년이면 내가 몇백 개씩 오려. 신방 다니면서 대전에 있을 때도 언니들 집집마다 다 오려다 주고 없는 집에 꽃받침으로 써라. 그냥 딸랑딸랑 소리나게 애들 접대하지 마라. 가장 여러분이 모시고 참부모님을 증거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이자 아들딸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들딸이 VIP 대접을 받을 때 기뻐서 참부모님을 모시는데 더 정성껏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물 달라는데 그냥 컵에다 뚝 떠다 줘. 나 교회 갈 거니까 혼자 물 떠먹어요. 기쁘겠어요? 그를 남편과 아들딸이라 보지 말고 참부모님이라 보세요. 우리 참부모님이 우리 남편으로 화신이 됐고 우리 아들딸로 화신이 돼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컵에다가 이렇게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니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간다 그러면요 찻잔에다가 목사님 앞에 차를 갖다 놓으려도 처음에 막 떨려. 그래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 나도 경험했어요. 처음에 90년도에 아버님이 강남교회 순회를 오셨는데 강남교구장 할 때 찻잔을 가져가야 되는데
잔을 아버님 앞에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면서 갔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네이스를 오려서 컵받침으로 하는 것을 내가 원조예요, 원조.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오려버렸단 거야. 그래서 놨더니 한남동에서 이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막 네이스가 나왔지만 내가 특허 신청해서 했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사람이 필요하면 계시가 내려요. 진짜 간절히 필요하면, 간절히 여러분들이 갈망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모셨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심정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 5월이다. 제일 먼저 어린이날이 오죠. 어린이날이 왔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뻐하기 전에 부모님께 경배하고 너의 뿌리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디로부터 왔어? 엄마 아빠가 어떤 축복을 받고 네가 태어났다.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랑에 의해서 니네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니네들은 엄마 아빠의 아들딸 이전에 참부모님의 아들딸이다. 그래, 참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참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많은 갈등은 있죠. 그래도 참부모님이 필요로 하다면, 어느 직장에 다니다 하더라도 참부모님이 필요로 하다면 희생할 줄 알아요.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그러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먼저 적지만 비스켓 하나라도 참부모님께 드리고 내가 받을 줄 아는 나. 나는 중보자지 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가정이 바로 서요. 효가 근본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교자에다가 효도회의 아버지부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치는 게 가르칠 교자예요. 가장 으뜸이 종교의 마루종자가 근본, 제일 원인자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님은 태초에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시기 전에는 언제나 오른쪽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생활을 했다. 아버님 간증에 나와요. 아버님의 일대, 교회사에 항상 하나님을 어딜 가도 오른쪽에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심정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오고 가든 뭐를 해도 교회 현관문을 들어올 때도 아버님 먼저 들어가세요. 그 심정으로 오른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교회 와서 즐겁게 살다. 부모님 먼저 방에 들으시죠. 방에 들어가시죠. 내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항상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5월 한 달도 축복이 넘치고 또 그런 가정이 될 때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세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사모님은 부모님 방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 이제 타겟 침실에도 다 부모님 존영이 있잖아요. 답답할 때 부모님 뭐 답답할 때도 그렇고 기쁠 때도 부모님 존영을 바라보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 대화가 돼요. 아버님이 뭐라고 답을 하세요. 나는 존영하고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영을 보고 그게 부모님의 실체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대화했던 것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고 이럴 때, 아, 좀 답답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웃으시고, 어떨 때는 꿀밤도 주고, 그런 느낌이 와요. 느끼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정지의 천일국 백성이에요. 아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어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춥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신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참부모님을 모셔봤잖아요. 부모님을 뵀잖아요. 부모님 음성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본 사람들이 존영을 보고서 못 느낀다.
내가 안 모시고 사는 거지. 사진은 사진이고 존영이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사진으로 생각한 거죠. 사진은 사진이고 나는 나다. 이건 아니죠. 축복과정은. 천일국 백성들은 이제 생활이 바뀌어야 돼. 성화 3주기를 맞이하는 어버이날. 우리가 천정궁까지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 본양원 리다 주체가 본양원에 있죠. 본양원이라도 부모님 꽃다발 하나라도 꽃바구니라도 보낼 수 있는 심정. 기도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효라 효다 사랑은요 본능 밑끝부터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효예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자녀 자리 하나님이 아버님이 바라보실 때 네, 너가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난다. 너 같은 가정을 축복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응?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당신 같은 가정 때문에 난 통일교 싫어. 이건 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 천국 백성으로 만든 이유, 아버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5월달부터 금요일마다 오후 8시에 말씀 세미나가 있어요. 6주 텀으로 들어가죠. 새 식구들 들고 오시고 새 식구보다도 자기 남편과 아들, 딸과 본인이 말씀을 듣고 부활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화. 내가 볼 땐 천성경 7번만 읽어도 아버님과 일문일답하지 않을까요? 정독을 하신다면.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시간만 나면 본산이요. 여기 천복궁이. 시간만 나면 와서 도장이라도 찍고 가고 싶고 아니면 현관 입구에 타이로 하나라도 닦고 가고 싶고 아니면 꽃 한 송이라도 꽂아놓고 가고 싶고 이렇게 그리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운 본체. 그게 천복궁이에요. 나는 아침에도 일어나서 돌아보고 괜히 창문 열고 나가서 보고 그러면 뭐 서울시 내니까 공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기분이 상쾌해요. 천만이 정성 들인 곳이에요. 천복궁이. 여러분들 가정보다는 천복궁의 정성이 셀 거 아니겠어요? 응? 와서 길을 받아간. 그러니까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좋은 곳이면 가서 배우고 싶고 닮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대전 선교사들 일주일에 네 번 이하의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거의 매일 온다고 보시면 돼요. 퇴근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들렸다 가거나 밤늦게 퇴근하는데도 들렸다 가요.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요. 와서 계단 청소 누가 하고 갔는지 몰라요.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갔는지 몰라요. 청소하는 사람 없어도 항상 교회가 반짝거려요. 하늘과의 나와의 약속이에요. 하늘과의 나와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5월 한 달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면 천복궁은 2만 천 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맨날 2만 천 재단, 2만 천 재단 머리로 해야 2만 천이 아니라 2천 재단도 안 돼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외칠 때 저 언니만 보면 기분이 좋아서 따라가고 싶어.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 따라와. 언니 어디 가는지 저 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2만 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에 충만되어 있고 말씀의 화신체가 될 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분별해서 이 변서 받는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정성 들이고 와. 일주일 금식하고 와야 이 변서 쓸 수 있어. 그런 시대가 머지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기, 전환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때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자로 남아질 수 있게끔 5월 한 달 첫 출발해서 5월 2일이니까 새로운 날을 출발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에 돌아가서 시간 날 때는 청소 좀 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가고 그래야 교회 와서도 정리를 해도 기쁘고 엄마 교회 갔다 온다래도 남편이 보따리 싸서 보내죠.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라고. 근데 교회는 귀신 나오게 해놓으면 가지 마라고 그러지. 집 좀 치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리해서 진짜 하늘이 함께하는 효자 효녀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그립고 뵙고 싶은 천지인 참부모님, 벌써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모든 피조 만물들은 꽃을 피우고 싹을 틔워 녹은 방추가 우거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더불어 교훈을 삼아 마음의 말씀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걸음을 주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천복궁이라는 중심센터에 저희들을 소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뿌리에 얼마나 영양가를 저축해서 아버님이 항시 운행하시고 저희들을 직접 주관하는 그 생활권내로 저희들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아들, 딸들의 가정을 찾기를 소망하시는 부모님, 이제 5월달은 기필코 천지인 참부모님을 이 천복궁 교회뿐이 아니라 각 가정 가정에 모시고 승리하는 효성스러운 효자, 효녀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 부모님 앞에 효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부모님 성화 3주기를 맞기 전에 효의 기준을 세워서 부모님이 언제나 저희 가정의 교회에 오셔서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는 재단과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120일 특별 정성과 매주 금요일마다 당신의 원리 말씀 선포가 있고 매일 새벽 훈독회를 통해서 천성경을 완독해서 아버님 말씀체가 되어 아버님을 증거하고 아버님이 대신자가 되어 아버님이 저희를 바라보시며 기쁘도다, 내가 이런 귀한 아들, 딸들을 잘 낳았노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을 나가겠사오니 함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더불어 나가는 길 앞에 저희들은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길 앞에 부모님이 운행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 따라 사탄을 물리치고 오직 참부모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게끔 가정 가정마다 저희들 모든 천복궁에 소속되어 있는 귀한 가정 가정들이 승리하는 가정들로 이 달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